내일 전주성 앞에서 전봉준을 저격하게. 눈 딱 감고 한 번만 당겨. 고분 말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. 한양 이상하셨습니까? 체형만 끝나면 풀려 날팀께 조금만 더 고생하쇼. 예, 욕받십니다. 동기들하고 화약을 맺어본다고 나라가 망쳐가 들어버렸구만. 아, 자칫하면 조선이 외놈들 놀이터가 될 판이오. 물러가기 열라니께 어쩌겠는가. 놀게 냅두지 그랬다냐. 부부상들한텐 외놈이나 동학쟁이나 도찐 개찐인디. 곧다오 깝깝시란 소리만 했사니께 기침이 잦은 거 아니오. 그 놈으로 냉기나 얻지 막아보시오. 난 그만 가볼라요. 야, 거시기. 야, 저거 와봐라. 화양 얘기 나왔을 때 홍교의 반응 어떻더노? 눈에서 불똥이 튀던디 어쩜 못샀소? 김학진은 사람이 물러터져갖고 괜찮은데 홍교의는 다르디. 뭔 말이더요? 안심하지 말라고. 그마 그거는 왕실에 쪼매라도 해가 되는 일은 용납하는 놈이 아니다. 최악하는 장소를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이제와 장소를 바꾸자면 김학진이가 응하겠느냐? 홍계훈이가 걸려서 그럽니다. 괜한 소리. 돌아가 쉬어라. 영감, 전봉준을 죽이면 관찰사 대감도 위험합니다. 죽든지 아니면 수계를 잃은 동비들의 항복 문서를 받든지 둘 중 하나겠지. 허나 이건 하극상입니다. 영감께 화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. 해서 내 자네를 불렀지 않을까? 초토사께서 너를 호위하라 하신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악기가 되겠습니다.